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3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실형에 대해서 논평을 한동안 내지 않다가 지난 11일 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대북송금 기소가 확실시되기 전날 페이스북에다가 자 이게 조작이다, 뭐 모해 위증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기자들한테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날 얘기했다는 거는 이제 뭐 사건을 조작했고 뭐 무해위증 의혹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 부분은 국민들이 정말 이재명 대표 말대로 얼마나 엉터리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재명 대표가 아마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왜 이게 창작소설이 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그 드릴 텐데, 뭐 그냥 이화영 판결문만 보면 아, 이 판결문이 대단히 이 조직적으로 그 이화영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 판결문을 뭐 지금 가지고는 있고 그 대략 보기는 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기가 좀 그래서 현재 그 읽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제 이제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기소를 했으니까 이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부를 배당을 할 겁니다. 뭐 누가 어느 판사가 맡게 될지는 뭐 자기네들 그 임의로 결정을 한다니까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그럼 이제 그 판사가 맡으면 이제 불러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을 불러서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걸 하죠. 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이 재판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뭐 증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데,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 안 해도 됩니다. 변호인만 참석해도 되죠. 그러니까 아마 공판 준비 기일 뭐 좀 몇 달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 재판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뭐 아마 공판 준비 기일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무죄를 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공판 준비 기일부터 좀 시간을 끌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연일 뭐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죠. 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울중앙지법원장이 3년간 미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한 달 만에 해결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끝나지 않은 재판을 법원장이 직접 해라,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재판을 빨리 끝내라, 자꾸 질질 끌지 말고,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 판사가 이걸 맡게 될, 이재명의 대북송금을 맡게 될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는 거, 가장 큰 거는 재판의 주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뭐 벅차다 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겠지만, 아니 피고인 마음대로 뭐 재판 주기 결정하는 건 아니죠. 뭐 검찰과 피고인, 그 다음에 사안의 중대성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할 건지,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그 재판처럼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할 건지, 그걸 집중심리라고 하죠. 집중심리를 할 건지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할 건지, 이건 뭐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마 판사들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언론사들도 이제 뭐 사설이나 아니면 뭐 논평 등을 통해서 어찌 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재판은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대선 전에 확정이 돼서 사회적 불투명성을 없애야 된다, 100번 맞는 얘기죠. 이런 식의 논조를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한겨레 경향신문 이런 데 빼고. 그것도 좀 궁금하죠. 한겨레 경향신문이 왜 이런 재판을 빨리 끝내서 이재명 무죄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왜 주장을 안 할까요? 궁금하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 말대로
이게 사건 조작이고 모해 위증 의혹이 있다면 한겨레와 경향신문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는 이런 곳에서는 이 재판을 빨리 진행해서 사건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어떻게 모해 위증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주장 안 하고 있죠. 제가 뭐 사설을 다 본 건 아니지만 거의 매일같이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주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송금 문제에 관해서 누명을 쓰고 있다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매체들 이런 데에서 그러면 이 재판 빨리 해보자 이렇게 좀 주장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한테도 뭐 사적으로 자기네들 만나면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십사. 그럼 빨리 끝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라도 무죄가 나오면 이재명은 그 시점부터 실질적인 대통령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대북송금 문제는 뭐 이미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재판이 어찌 보면 쟁점별로 정리가 다 거의 돼 있는 상태다. 그거에 대한 판단의 문제만 2심에서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대장동 재판, 금요일에는 선거법 재판 이렇게 받고 있고요. 위증 교사 재판은 작년 10월에 기소가 됐는데 월 한 번 정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요게 딱 겹치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위증 교사 재판부는 대장동 재판부하고 같은 판사입니다. 김동연 판사. 그러니까 아마 뭐 본인이 좀 조절을 하겠죠. 대장동과 위증 교사 재판을. 근데 위증 교사는 대략 그 월 1회 그렇게 돼서 겹치면 가장 많은 경우 주 3회 굉장히 바쁘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법 서초동에 주 3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고위원회 일을 일주일에 대개 뭐 두 번 정도 또는 세 번 정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재판 가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다반사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자 여기에다가 대북송금 재판까지 이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본 재판은 아마 금년 하반기 한 뭐 10월이나 11월이나 뭐 하여튼 연내에는 본 재판이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주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 2주에 한 번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딱 겹치면 주 4번을 재판에 나가야 되는데 한 번은 수원지방법원이란 말이죠. 수원으로 가야 됩니다. 서초동이 아니고 오며 가며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 기간이 또 정기국회랑 겹칩니다. 당에서 최고위원회의는 일주일에 두세 번 꼭 해야 됩니다. 굉장히 바쁘겠다. 그래서 제가 법원과 여의도 간에 셔틀로 되게 바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바쁘게 수원 갔다가 서울 갔다가 여의도 갔다가 일주일 근무하는 이른바 워크데이 5일간 매일같이 여의도 아니면 법원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9월 되면 이번이 6월이니까 9월 되면 정기국회 그렇게 되면 또 역할이 훨씬 더 커지죠. 뭐 본회의뿐만 아니고 상임위원회 있고 국정감사 있고 거의 출석을 못하게 될 것이다. 당과 법원 여의도와 법원을 왔다 갔다 이게 거의 전부일 것이고 물론 중간중간 이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자꾸 그 재판을 빠지려고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판사가 어떻게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일주일 뭐 당분간은 공판 준비기일이니까 그렇지 않다고 쳐도 아마 올 한 10월 정도부터는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 내내 법원 아니면 당사 왔다 갔다 셔틀이 돼야 하는 대단히 바쁜 일정을 보내야 된다. 근데 그게 결코 뭐 좋은 의미로 바쁜 일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거를 좀 완화하려면 위증 교사나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 끝내면 됩니다. 빨리 뭐 빨리 끝낼 수 있기를 끝내고 이게 1심 끝나는 거니까
2심, 3심도 빨리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튼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그 기소로 훨씬 더 바빠지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